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또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예, 다윗 인생에서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던 또 하나의 사건, 그 에피소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첫 번째 제목은 은혜에 만족함이 없을 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죠.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왕이 되었고 단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모든 열강이 그리워하고 욕심내던 땅, 이 비옥한 반달지대라고 불리는 Fertile Crescent,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지정하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 등대된 나라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또 주변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대단히 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승승장구했습니다. 싸우면 이겼고 외교광고에서 승리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또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마치 예배 처소처럼 성전처럼 그렇게 꾸미고 또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중대한 고비를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전 장인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범죄의 침투를 받고 개인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서 그냥 전성기가 지나고 내리막길이 되었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그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오늘 그 부담을 지우려고 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닌 것이죠. 그는 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뭐를 잃어버렸는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과 통치는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이 이후에 다윗은 영감 어린 비전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다고 말한다면 틀렸습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추락할 때가 있고 내리막길은 있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물론 건강하면 80이라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로병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였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쇠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비상해 오르는 것과 같다. 쇠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성경의 그러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범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런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받았고 또 그의 인생도 끝이 났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또 소망이기도 하죠.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지각이 흐려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 믿음의 족장들은 실제로 마지막까지 영안이 흐려지지 않은 채로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축복하면서 명백한 언어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나 그렇듯이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것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의 핵심은 뭘까요? 전쟁 상황 속에서 시나의 아내인 바세바를 가늠하고 충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살해교사를 한 것. 결국은 그 왕이 전쟁 상황 속에서 그 신하를 넘어뜨린 이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죄이죠.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묵상집 7월호 복음인에 제가 그때 당시의 이야기 자세하게 서술했기 때문에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 부분입니다. 1년쯤 지났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제 축복의 계약을 다시 맺겠다 한 그 축복의 계약서를 가지고 온 나단이 다윗의 범죄 앞에서 심판의 선고 판결문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선고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범죄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나단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범죄의 강조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간음했다는 것, 그 다음에 살해 교사를 했다는 것, 그 개인적인 범죄의 도덕성의 문제에 결정적인 강조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죄가 뭐죠? 죄는 근본적으로 욕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 중에서도 이 본능적인 욕망도 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욕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고난을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처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꼬지질 때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권한을 남용한 잘못을 더 크게 꼬집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는 그냥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혼자 심판받으면 끝날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얼굴로 삼으셨거든요. 그는 바닷가에 있는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가 무너지면 등대 하나가 고장난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배들이 난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는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린 심판의 선고는 바로 그것을 그가 행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다윗이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또 그의 고백, 그의 시편, 그의 연단, 그 모든 것들이 모델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설명하는 그 모델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저주를 가져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즈만이라는 그 성경학자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abrupt transition from a life under blessing to a life under curse. 축복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부터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아주 가파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다윗은 그렇게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나단은 비유를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어떤 성에 유일한 부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부자, 그 사람은 뭐냐면 양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목장 주인입니다. 근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목축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사는데 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새끼 암 양밖에 없어요. 암컷이에요. 그냥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안고 자요. 자기 딸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자 목장주에게 손님이 왔어요. 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양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것을 잡지 않고 그 한 마리 딸처럼 여기는 사람의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욕심부린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거를 하나 뺏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빼앗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빼앗았을까요? 왜 뺐죠? 부족하니까 뺐죠. 자기가 가진 걸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뺏은 거죠. 왜 충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한국에 있는 아파트가 한 10억쯤 오른 분은 10억쯤 오르니까 충분한가요? 안 충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착하니까 또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충분할 거야. 그렇게 빨리 오르는 걸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성의 제일 부자인데 그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삶을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이거 왜 이래?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한 거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갖게 된 거 그 은혜잖아요. 은혜였잖아요.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받은 거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병상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때 복중에서부터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출산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프면 그냥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 일만 하나님 잘 되게 된다면 하나님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랬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그런데 다윗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내 인생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없고 냉장고 열어보니 먹을 것도 없고 통장을 보니까 넉넉하지가 않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건강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모델이 살펴보니까 저주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피난처를 주셨고 바위 하나, 그 다음에 그늘 하나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그가 배신당하고 쫓길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한순간에 갑자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이것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빼앗는 자들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 하느냐? 사무엘이 경고한 바 있는데 다윗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언약의 대행자였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건 공동체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도 그런 사람 세워주는 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 세를 넓히고 그런 거에는 일생에 관심이 없어요. 리더가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생각하는 정파와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어진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건 우리들의 꿈이죠. 그런 꿈이 다윗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변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얘기하면서도 제가 떨리네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의 한마디의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누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에게만 돌을 던지면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만족함이 없어져 버린 인생, 그는 이제는 저주를 부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리막 인생인 거예요. 심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읽을까요? 진노와 심판이 은혜를 대신하나. 대신하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은혜에 만족함이 없을 때 진노와 심판이 은혜를 대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칼이 들어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집안 내부에 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장기적인 침략과 유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단은 말하기를 다윗은 은밀히 자기 죄를 행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일들은 백주에 겪게 될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다윗의 집에 비극이 있을 것입니다. 바세바하고 처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식들 중에 그 이복 형제들끼리 난을 일으키죠. 큰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에 앙심을 품고 암논을 살해하죠. 보복 살해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그러나 형제를 살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데 압살롬은 그 다윗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칼을 뽑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인들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말년에 막장 드라마가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를 획책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우리가 허용하면 죄가 그 다음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허용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우리가 허용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와서 자기 몫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에게는 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약 필요 없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정상적으로 지키면 약 필요 없겠죠. 그런데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약을 써야 되는 거죠. 예, 누구나 말합니다. 약은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안 좋다.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의 설명서 안에는 항상 부작용이 들어있고요. 부작용 제1번은 뭐예요? 임산부. 또 무슨 특별한 환자들. 몸에 안 좋다는 거죠.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약 가지고 안 되겠죠. 물리적인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은 우리의 몸의 생명체계에 이제 균형을 깨트리는 거죠.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다시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아프리카 의료 선교할 때 의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병을 키우는 게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단이 늦은 것이 꼭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물론 증상이 없이 아픈 병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픈 줄 아는데 치료를 안 하고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큰 수술을 해야 되고 그것은 심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부족한 것으로 여길 때 이제는 수술칼이 들어와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놔두실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죠. 아니야, 나는 독일에 와서 2층 구석이나 아니면 저 문 앞에 있다가 잠깐 나가고 나는 상관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마음교회인 거 다 아는 거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동네 사람 다 알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아요, 몰라요? 그죠? 우리 아내가 가니까 나는 따라갈 뿐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성도들이 얘기해요. 한마음 깨우니까 전부 다 사역자다, 전부 다 일꾼이다. 억울한 분도 계시죠? 아니야, 나는 구경꾼인걸.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사역자고요,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의 플랫폼 한마음교회 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징계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양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칼날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여러분이 받으면 기쁘고 달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조크가 아니라 진짜예요. 징계 기쁘고 달게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다윗이 사울과 다름이 없느냐 그런 거예요. 예? 다윗과 사울은 그러면 틀릴 게 없어요. 사울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도 범죄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뭐 어쩌구니 저쩌구니 해도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맞아요? 안 맞죠. 다윗은 사울과 다르죠. 왜 다르냐고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대답은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은요 순종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그게 불분명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요. 벌을 받아도 대우가 달라요. 다윗은 사울보다 벌을 훨씬 심하게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범죄를 저질렀어도 두 사람은 대우가 다릅니다. 죄의 대가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는 데 대해서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끝까지 긴가민가 인생이었어요. 조건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채우는데도 그는 늘 허덕거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대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대우하십니다. 뭐라고 대우하세요? 네가 가는 곳에는 항상 내가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이거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네 이름에 별을 달아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런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를 징계하지만 그러나 사울과는 달라요 여러분. 예? 잽이 다르다고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확신과 자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넘어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질적인 것은 되돌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질적 변화는 하나님은 그에게 큰 심판 그러나 그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죽게 버려주지 않겠고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을 향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사역 한마음교회 목회하면서 거의 날마다 사역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느냐 하면 다 하지 못해요. 또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글쎄요 더 좋은 영광도 받으면서 하는 사역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비교해 본 적은 맹세코 결단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면 주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투정 부리는 것과 같죠. 제가 교사가 되기로 했지만 왜 하필이면 보직이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데 가서 가르쳐야 돼? 왜 제 대우는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은요 그 부르심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근데 뭐 교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주재원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손해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다르냐고요. 예. 주님이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순간마다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원망스럽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건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죠. 내가 은혜가 은혜로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 인생에는 부족한 게 겁나게 많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우리 저는 담임 목사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달라요. 예, 좀 불평해도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 이런 데까지 와서 종일 일만 있는 교회에서 청춘 아니죠. 인생의 중간기를 보내고 늘 집에 늦게 가고 재미도 없고 시달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복이 없는 거야. 복이 없잖아요. 부르신 분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한다면 받은 은혜가 귀하다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주실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헛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세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서십시오. 그 다음 스텝을 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한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 혀차지 마시고요. 예, 쯧쯧 유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망하면 조용히 망하라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예.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축복의 물꼬를 흘려보내시겠느냐고요. 세 번째, 그러나 그러면 실망하고 범죄하고 한번 넘어진 다윗,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노와 심판이 은혜를 대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시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그러면 그 전성기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져 버렸어요, 다윗이. 그러면 그의 인생은 전부 다 쫑이에요? 전부 다 날아가요? 예, 이렇게 쪼갠다면 그렇게 되겠죠? 네. 얼마나 좋은 곳에서 얼마나 좋은 시절을 보내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이제 그거 다 지나갔어요. 그럼 뭐예요, 인생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시간별 평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쪼개요. 위아래로 쪼개는 거예요. 몇 살 때인지 몇 살 때인지가 아니라 위아래로 쪼개는 거예요. 얼마나 상한가를 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컷오프 라인을 정해주시는 컷오프 라인을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 있느냐, 성령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르심의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그래가지고 컷오프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대우하시고 거기에 맞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쓴 그 시편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1장 때문에 다윗은 인생 끝났다 끝나지 않았어요. 심판은 받을 거예요. 징계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컷오프를 넘어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보인 상한가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축복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9월 달에 우리가 상한가 한번 찍자 이거예요. 뭐 그렇게 좋은 말을 제가 상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제 어휘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컷오프 넘어서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9월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 축복이 뭐 있냐고요? 부족하여? 예, 그러면 영원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9월은 흘러가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시점이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한 성전 많이 얘기도 해놨지만 그러나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축복 대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상한가를 찍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축구팀을 뭐라고 불러요? 모르세요? 방송을 보면 독일 축구 나오면 벨트마이스터라고 불러요. 세계 챔피언. 어? 지난번에 독일이 우승했어요? 아니, 한 번 챔피언은 영원한 챔피언이거든. 그래서 독일 축구팀이 나오면 벨트마이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월드컵 한 번 우승하면 벨트마이스터가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우승했는데 계속해서 벨트마이스터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따라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따라붙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 세계 1위 챔피언이 되기 전에는 막 놀아요. 성질도 부리고 막 매너도 그렇고 그런데 챔피언이 되고 나면 매스컴 영향을 받고요. 광고 모델이 되고 일거수일투족의 사람들에게 따라붙으면 점잖아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품위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한가를 경험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컷오프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리그 이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레벨이 달라요. 레벨우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우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이러다가 건강 무너지고 뭐 사업하는 거 잘못되고 그러면 뭐 예수 믿어서 남는 게 뭐가냐? 아니죠. 아니죠.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상한가를 몇 번 쳤어요? 딱 두 번 쳤습니다. 베델에서 브니엘에서. 그런데 그 두 번이 그의 인생을 들어올리고요. 열두 지파의 아버지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런 거죠. 질병과 수술을 앞두고도 기도하고 그럴 적에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야, 알어 기억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누구 축복기 되시는데 저 사람은요 알어 내가 알어 설명해 주는 건 고마운데 아, 뭐 왜 모르겠어 그렇죠 알죠 하나님이 알아 그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 컷오프 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 정말 상종가를 친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대우 잘해주세요. 예. 하나님은요 편파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들어서주시는 거예요. 쓰실 분들을 들어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쉬운 마음도 많아요. 예. 그래서면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해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넘어서야만 포인트가 쌓입니다. 포인트가 정립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축복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디아스포라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소용돌이를 빨리 일으켜서 태풍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으로 남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 아쉬움의 선고를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여긴 그래서 주님이 악하게 본 바로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냥 네가 잘못했다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착잡한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렇게 말했던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게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네가 그 사람이라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했던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얘기했던 그가 바로 너 그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갑자기 부족한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지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오늘 말씀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God is 계속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을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죄와 죄가 가져올 불행한 결과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금 먹은 것은 죄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윗의 집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그의 범죄와 회개를 넘어서 계속 레벨업 될 것입니다. 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18만 명 하루에 죽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고 요세푸스의 역사에도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를 신뢰하며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정금 같은 고백을 하나님은 뒤에다 묻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범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정금 같은 고백 저 높은 곳에 찍혀진 다윗의 인생의 그 금자탑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부르심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올해의 남은 시간에도 높은 상한가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내년에도 그 길을 변함없이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만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했습니다. 위태한 곳에 이를 때 큰 바위에 누이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나와 내 집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변치 말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음성
열어서 우리 같이 입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